그 건강이 최고라는 의미는요, 진짜 부부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가 다 같이 건강해야지 부부생활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낮에 해를 보잖아요. 근데 밤에도, 부부들은 밤에도 해를 본다고 합니다. 어떤 해를 보느냐? 신혼부부들은 어떤 해를 보는지 아세요? 그 신랑이 신부한테 얘기해요. 아, 자기야, 어떤 해를 보는지. 만족해? 라는 해를 본대요. 만족해. 그랬더니 신부가 뭐라고 해요? 신부가 무슨 해를 볼까요? 행복해. 네, 행복해. 행복해라는 해를 본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는 10년이 됐어요, 부부가. 10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는 부인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은 그만해. 그만해라는 해를 본대요. 뭘 그만했는지는 다 아시죠? 그만해를 보시는데, 그러면은 부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권순장 선생님이 제일 많이 웃는 것 같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요? 네. 네.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만해. 그랬더니, 10년이 됐으니까 아직 부부 사랑이 좋아. 그래서 더 해! 더 해를 본다고 합니다. 더 해. 네. 더 해를 봐요. 자, 근데 이제는 노년이 됐어요. 노년이 되니까, 노년이 되는 부부가 보는 해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해를 보느냐? 노년이 됐을 때는, 노년이 됐을 때는 이제는 조금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까먹는 것도 있나? 남편이 부인한테, 부인이 요번에는 물어봐요. 남편이 이제는 좀, 저기, 쭈그러들었어. 그죠? 남자들이 좀 사그러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는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봐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남편이, 좀, 이제, 권태기가 아니면은 조금 힘이 딸리나? 그만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고. 근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또 밤에 해를 본다네요? 이현우 선생님! 밤에 무슨 해를 볼까요? 보고 계시죠? 해? 보고 계세요? 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할머니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되도 않는 걸 뭘 해? 이해하셨나요? 이제 되지 않나. 되도 않는 걸 하긴 뭘 하냐고. 뭘 해? 그 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이나 나이 들수록 보는 해들이 있어요. 근데 다 각각 틀려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해를 봐야 될까요? 어떤 해를 보면 좋을까요? 만족해? 행복해? 또? 행복해? 또 사랑해? 그 다음에 또 수고해.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떤 해를 좋을까요? 어떤 해를 해주면 좋을까요? 사랑해. 사랑해. 맞아요. 사랑해. 그 다음에 열심히 해. 열심히 해도 좋을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아주 좋은 해가 많이 있어요. 사모해. 사랑해. 행복해. 좋아해.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를 많이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쵸? 가족 간에도 서로서로 아니면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이렇게 밝은 행복한 기운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잠깐 재밌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